어떻게 하다가 컨셉 아티스트가 되셨나요?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그 컨셉, 그때는 제가 많은 그 작가들을 잘 몰랐었는데, 일본의 컨셉 아티스트들을 책으로 좀 접했었어요. 오, 무슨 책이었나요? 그 책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책에서 봤던 그냥 네. 그림 같은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찾아보니까, 일본에 있는 게임 컨셉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그림을 보면서, 아, 컨셉 아트라는 게 있구나. 근데 컨셉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전공이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그, 애니메이션 산업 쪽으로 들어오게 돼서, 내가 원래 희망했던 이제 컨셉 아트를 하게 된 거죠. 그럼 처음부터 이제 취직을 컨셉 아티스트로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대학생 때 컨셉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이 생겼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컨셉 아트를 해야지 하고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거의 사실상 학교에서 내주는 과제 하느라고 뭐 내가 따로 뭔가를 이렇게 하진 못했어요. 그리고 대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그림을 좀 많이 그렸어요. 그때. 그럼 오히려. 그걸로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취직하신 거예요? 예. 대학교 때는 주로 약간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뭐, 애니메이션이나 뭐 영화나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지 그림을 그린 게 사실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취직하려고 하면은 그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 6개월 이 정도 시간을 따로 내서 그림을 그려서 그걸로 들어갔어요. 어떤 그림을 주로 그렸어요? 그때 그냥 뭐 캐릭터도 그리고 배경도 그리고 그냥 내가 할수 있는 한은 다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거의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손그림이었어요. 손으로 직접. 그러면 뭐, 어디 학원을 다닌 거예요? 아니면 인터넷에서 어떤 자료를 찾아서 이런 느낌으로 그려야겠다, 뭐 연구를 한 거예요? 네, 그냥 개인적으로 했고요. 그 자료 같은 건 그냥 인터넷에서 좀 많이 보고, 뭐. 그리고 내가 그때는 그 타블렛이 작은 사이즈의 타블렛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게좀 많이 익숙하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내가 손으로 그릴 수 있는 한 최대한의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일 잘 그릴 수 있는 그림을 그리려고 했어요. 그 혹시 요즘에 컨셉 아티스트의 포트폴리오는 어떤지 아시나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지금은 아무래도 대부분 이제 그 타블렛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고, 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사실적인 컨셉 아트도 있으면 좋고, 그리고 좀 약간 회화 같은 그림이 있으면 그 플러스가 많이 돼요. 그리고 이제 컬러 작업을 할 때도 어떤 막 무거운 색감과 어두운 그런 톤의 그림 말고도 되게 밝은 색감, 아니면 그냥 되게 뉴트럴한 그런 색감을 이용해서 뭐 밝은 분위기, 되게 뭐좀 러블리한 분위기를 그릴 수도 있고, 그런 그림이 좀 많으면 좋죠. 여러 가지 분위기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좋겠네요. 네. 대부분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패밀리예요. 그러니까 게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연령이 되게 이제 타겟팅이 좁게 돼 있지만, 대부분 애니메이션이 지향하는 거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애기들도 다볼수 있는 작품을 지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연령대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림이라는 게 아무래도 조금 되게 프렌들리한 그림이 뭐 토이 디자인이, 스토리나 업 이런 느낌 예, 좀 그렇죠. 밝은 예, 뭐 디즈니나 이런 작품들 보면은,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이제 토대로 아무래도 하게 되니까, 예, 어두운 그림 그리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래요? 캐릭터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캐릭터 디자인에 특화된 포트폴리오를 많이 준비하게 될 텐데, 자기가 그냥 컨셉 아티스트가 되고 싶고, 그런 쪽에 아트의 일을 하고 싶다 하면은, 그냥 캐릭터뿐만 아니라 완성된 배경에 캐릭터까지 있는 그림이 많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완성된 하나의 그림이 네. 어떤 뭐 분위기를 딱 갖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분위기를 갖고 있는 그림이 좀 여러 장 있으면 좋겠죠. 어우 커피가 맛있는데. 그렇죠. 네. 무슨 커피죠? 카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많이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지금은 뭐 아티스트들이 이제 네. 그 포트폴리오를 공유하는 사이트도 많으니까. 있어요? 그런 게? 네, 그런 데 가서. 알려주세요, 그 사이트. 뭐, 예를 들면은, 뭐, 네, 다양한 작가들이 많이 있는 아트스테이션 같은 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주로 게임 그 컨셉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개인 홈페이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개인 홈페이지를 좀 애니메이션, 뭐 컨셉 아티스트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네. 개인 포트폴리오를 좀 많이 구경을 하고 그런 걸 보다 보면은 좀 어느 정도 약간 감도 오기도 하고 그 나는 어떤 그림 좋다. 그 자기 사람마다 그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많이 보고 또 따라 그려보길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자기만의 색깔을 점점 찾아가게 되고 잘 그린 그림이 필요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현지에 있는 분들한테 좀 뭐 리뷰를 요청해서 뭐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현지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거 리뷰해 주세요 하면 받을 건가요? 받을 수 있죠. 받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 여기 메일 주소 써놓을게요. 메일 주소. 그럼 연락하지. 어떻게 연락해요? 네. 근데 여기에 그러면 메일 주소 입력해 놓을게요. 여기든 여기든. 네, 그래서요. 아니, 그 자기가 정말 뭐, 컨셉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왜요? 네, 나 유튜브 만들 거라고. 언제 만든다고 한 게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뭐 저한테 그냥 보내셔도 되고 뭐 다른 뭐 작가들도 찾아보면 많이 계시고 하니까 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네. 자기가 이제 뭐 포트폴리오를 정말 준비할 단계가 됐을 때는 그런 리뷰를 좀 요청해서 받아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그게 뭐 100% 막다 모든 분들이 봐주시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언이라도 구할 수는 있으니까. 네, 그렇죠. 뭐 디테일하게 이걸 이렇게 고치세요는 못하고 네, 전체적인 그쵸. 느낌 같은 거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혹시 추천하는 학원이 있나요? 학원, 제가 학원은 저도 학원을 안 다녔었고 네. 학원은 잘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러면 컨셉 아티스트라면 어떤 거를 좀 중요시 여기면서 작업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다라고 말하기가 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그림을 그릴 때 일단 이거를 1번으로 우선시해서 고려해서 작업을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게 생각보다 습관이 되지 않으면은 어렵고 또 지금 요새는 그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확대가 쉽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림을 전체를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약간 전체적인 균형과 분위기? 그렇죠. 어떤 전체적인 그 자기가 실루엣을 그래도 네.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실루엣이 중요하고 그리고 아트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하신 것처럼 어떤 분위기를 내가 컬러로 금방 잘 표현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훈련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흔히 컬러라고 하면은 네. 그러니까 색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더 중요한 거는 색상이라기보다는 온도예요. 색이 가지고 있는 온도. 그래서 어떤 컬러가 더 따뜻하고 어떤 컬러가 더 차가운지를 자기가 금방금방 캐치를 해내서 그림을 그릴 때 그거를 빨리빨리 자기가 그러니까 적용을 시켜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좀 회화적인 기초 아니면 훈련 그런 게 좀 돼 있어야죠. 그렇겠네요. 네. 근데 그런 약간 뭐라 해야 되냐? 회화적인 상식 공부는 약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전문가 분이 가르쳐 주면 아무래도 제일 빠르겠죠. 아, 그렇죠. 아니 요즘 뭐 유튜브 이런 데 있으니까. 네. 유튜브로 공부할 수도 있고. 아, 그리고 그 작업하시는 거 봤을 때 뭐 컬러키 작업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컬러키랑 아까 말씀하신 컬러 스크립트랑 어떻게 달라요? 컬러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전 단계예요. 어떻게 전 단계? 보통 컬러 스크립트를 할 때에는 되게 빨리빨리 작업을 해요.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 또 고쳐요. 그래서 이 작품 처음에 시작한 인트로부터 제일 엔딩까지 전체를 마치 필름을 그리듯이 그래서 뭐 100장이면 100장, 200장이면 200장 안에 아주 작은 칸 안에 빨리빨리 이 컬러 작업을 해요. 네. 그래서 이 흐름이 어떤 식으로 지나가는지를 그러니까 드라마가 중요하기 때문에 되게 우울한 장면도 있고 밝은 장면도 있잖아요. 뭐 해피한 수도 있고 기승전결 이런 거요? 네, 그런 게 느껴지게 이제 작업을 하는 게 컬러 스크립트거든요. 근데 이제 정작 라이팅 키를 할 때에는 그거를 참고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너무 러프하기 때문에. 그래서 라이팅 키를 할 때에는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시퀀스가 있으면은 네. 그 시퀀스 안에 되게 다양한 샷들이 있잖아요. 샷이 뭐 10개가 있을 수도 있고 20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샷을 다 라이팅 키를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3개면 3개 뭐 5개면 5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샷을 뽑아서 그것을 이제 레이아웃을 3D에서 잡아요. 그러면 그 되게 흑백 상태의 그 레이아웃을 이제 컬러키를 하는 사람이 그걸 컬러로 다 그려줘요. 그 레이아웃 상태에는 조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조명은 어떤 식으로 여기가 될 건지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토대로 이제 라이팅 아티스트 분들이랑 이제 그 컴포지션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 실제적인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컨셉 아티스트가 컬러키 작업도 할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면 좋다? 할수 있으면 좋다? 네, 할수 있으면 좋다. 할수 있으면 좋다? 네. 아. 꼭할줄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그냥 플러스가 된다고 봐야죠. 확실히 그러면 약간 빛에 대한 이해와 그 컬러 아까 말씀하신 온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컬러키 작업도 어느 정도 할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빛에 대한 이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회화 공부를 처음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굴을 그린다든지 이런 작업 하잖아요. 네. 그런 기초가 되게 중요해요. 그게 다 쓰여요, 나중에는. 아, 그리고 작업할 때 쓰는 툴이 뭐예요? 포토샵이요. 포토샵 하나만 써요? 네. 오. 포토샵으로 먹고 삽니다. 그 포토샵, 예. 옛날에 처음에 작업할 때는 페인터도 많이 좀 진짜 썼었고, 오랜만에 네. 들어본다, 페인트. 옛날에 막 코렐 페인터였는데, 그것도 썼었고, 다른 툴도 뭐몇 가지 시도를 해봤었는데, 포토샵 하나로 충분하더라고요. 그 회사에서도 이제 다 포토샵 쓰는 거예요? 네. 그 포토샵은 학원 다니면서 배웠어요?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독학하셨어요? 그냥 혼자, 그러니까 학원은 안 다녔어요. 그냥 혼자 공부했고, 그러니까 뭐 대학교 때,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한 거는 이제 뭐 학생 때 과제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했고, 그리고 실력이 정말 많이 는 거는 회사 들어가서 늘었죠. 맞아. 회사 들어가면 갑자기 실력이 빡 늘어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늘어요. 진짜 우리가
그 친구들이랑 항상 했던 얘기가 졸작 1년 하는 것보다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나만 끝내는 게 훨씬 더 성장을 많이 한다. 예. 단기간에 확 성장할 수 그렇죠. 있다고. 그래서 막 그러니까 실력을 완성시켜서 회사를 들어갈 수는 없어요. 아,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회사에서 정말. 옛날 저의 대머리를 보면, 회사에서 이런 대머리를 보고 날 뽑아줬다니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이 맞아. 듭니다. 혹시 그 좋아하는 컨셉 아티스트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한세분 정도로. 세 분? 네. 좀 조금 약간 옛날 분들 좋아하는데 그 디즈니의 초창기의 컨셉 아티스트